또 숙소를 옮기고 있어요. 어제 묵었던 숙소가 오늘 예약이 안 돼가지고 다른 호스텔을 이동 중인데, 아 이동 이상하네. 아니 호스텔닷컴 맵에 찍힌 위치랑 실제 위치랑 왜 이렇게 달라? 지금 가는 호스텔도 그 독립광장 바로 코앞에 있다고 해서 예약을 한 건데 실제 주소는 걸어서 한 20분을 가야 돼. 아니 이거는 뭐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, 아니 일일이 주소를 매칭을 할 수도 없잖아요. 벌써 두 번째네? 아니 우크라이나 여행, 키예프 여행 다 좋은데 이거 하나가 제일 빡치는 것 같아. 아니 뭐 호텔이나 호스텔이나 위치를 지 맘대로 지정을 해놔. 이건 아마 호텔스닷컴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. 호스텔에서 일부러 위치를 그냥 독립광장 가까운 데다가 찍어버린 건지 시스템이 오류가 난 건지 이거를 정정을 해야지. 안 그러면 저처럼 개고생만 하거든요. 그러니까 독립광장 쪽이 메인 스트릿이라 그쪽으로 숙소 위치를 찍어놓고 실제로 예약하고 나면 다른 데 가게끔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빨리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. 호텔스닷컴이 꼭 고쳐줬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제 호텔스닷컴을 자주 이용하는데 처음이야 이런 적은. 다른 데에서는 다 정확한 위치에 되어 있는데 특히 키예프가 이러네.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도 캐리어 끌고 20분 걸어가고 있으니까 취소하고 싶은데 또 그 취소하는 것도 귀찮고. 사실 어제 거 아침에 거도 메일을 보냈어요 CS팀에. 근데 답이 없어. 안 읽어. 코로나 때문에 일을 안 하나? 그래도 일은 할 건 해야지. 만약에 호텔스닷컴 담당자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 꼭 이 키예프 쪽 호스텔이나 호텔 위치 정보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처럼 개고생하지 않게 다음 사람들이. 아이씨 개빡치네. 아 빡쳐. 와 20분 걸어서 찾았어요. 진보관, ATM도 있고 여기는 식당인 것 같아요. 되게 깨끗한데 여기 밥 먹을 수 있는 데인가 봐. 좋네. 생긴 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깨끗하고 좋네요. 위치는 조금 별론데. 이거 냉장고인가? 아 그러네 냉장고. 여기는 노가리 까는 데인가 봐요. 잘 돼 있네. 잘 돼 있어. 여기 단점을 알아버렸어. 엘리베이터가 없어. 이게 2층에 13번, 7번 자리. 실인데 건조까지 되는 건가? 건조기는 따로 없는 것 같은데. 아씨 건조기는 안 되는 것 같은데. 공짜인지는 모르겠어요. 여기가 입구입니다. 아까 저는 그냥 지나쳐 버렸어. 너무 세련돼가지고 여기 아닌 줄 알았어. 진짜 아무도 없네. 지금 여기 호스텔이 오픈한 지 별로 안 돼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아무도 없어요.
되게 깨끗하고 좋은데 거리가 조금 애매할 뿐 가성비는 좋은 것 같아요.